자, 방송합시다. 낮에 하던 걸 이어서. 실어증님 안녕하세요. 뭐라도 얘기라도 좀 해보시죠. 진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드리시사이. 원어로는 오드리시사이, 라틴어로는 오드리시아. 왕국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다 껐죠. 뭐지? 좀 끊긴 느낌이 나는데? 아닌가? 폰토스가 신호패 공격해왔습니다. 이건 직접 해볼까? 그냥 왠지 아쉬워서. 릴레이 소설. 시작했네. 또 없구만. 충각이든 뭐든 해보려 그랬는데. 없군요.
자, 아무튼 신호패를 다시 먹혔습니다. 갈라티아 해군이 공격해 왔었었는데 쉽게 처리했습니다. 야만인 함대는 나름대로 잘 싸우는구나. 나름대로 잘 싸우네. 딱 나름대로. 키메리아가 시라케나를 공격해 왔습니다. 한동안 저거 뺏고 뺏기고 그럴 거예요. 신호패하고 시라케나를 둘 다 잃었는데 자, 시라케나 곧장 탈환하러 가고요. 연구는 뭐하지? 하나 시켜봅시다. 얘는 이쪽으로 하고 자, 얘들은 미체타 쪽으로 하고 가발라 점령했습니다. 아르드 아닙니다. 쟤들은 신호패 탈환하고 폰토스 망했네요. 자, 그 다음 트라페조스 자, 일단 약탈만 해주고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자, 빼서 보충해주고
바로 사무사타의 군대는 하하 저기 보충이 안 되는데 그죠? 보충이 안 되는데 자, 뒤로 빼서 보충해 줍니다. 자, 아무튼 얘들은 아이씨 이 게임을 하다가 끝냈더니 산티어키아에 있는 부대는 팔미라 공격하고 여기 있는 부대는 티로스로 갑시다. 쟤들은 하트라고 할까봐요? 에데사 카락스 아 요렇게구나 속주가 아르메니아는 언제 또 우리 적이 됐대? 살라미스 점령합니다. 아까 사실 점령했었었는데 제가 낮에 일부러 제가 없애버렸죠. 자 일단 얘들은 살라미스의 주둔해 주고 쟤들은 키르네에 접근해줍니다. 키르네가 자모늄 점령했고요. 이집트가 전부 마사게타이 땅이네. 마사게타가 왜 그렇지? 마사게타이가 왜 여기 있지? 예원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공격해 온 거지? 자, 축출했습니다. 저는 별일 없이 지나갔고요. 아, 얘가 이게 마지막 군대였구나. 일단 자, 시라케나 탈환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이 바꾸지는 않네. 입에는 빛이 있다. 아직 안 망했나 애들? 이게 마지막, 저게 마지막 군대인 같죠, 그죠? 얘들은 아이씨, 하필 박트리아가 여기 있네. 박트리아하고 싸워야겠다. 이제 안 싸우고 진행이 어렵네. 저 내 생각에는 안 싸우고 진행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자, 일단 요렇게 자리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아르드안인가요? 아르드안. 군대는 많지. 자, 트로페조스를 잠깐만요. 트라페조스
아, 얘들은 여기 보충하러 온 거구나. 콜. 잠깐만요. 아, 얘는 참 우리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뭔가 좀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8비라. 얘들 땅은 굳이 점령해도 따로 그 같은 야만인이라서 특별하게 뭐 고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서 참 그게 마음에 들어. 자, 티로스하고 등등. 팔미라 등등 점령했습니다. 일사천리로구나. 우리 평판이 언제부터 그래 좋았다고? 아우씨, 잠깐만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기렌에 상륙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이렇게 상륙해서 갈 수밖에 없겠네. 자, 그건 그렇게 하고. 자, 파라이토니온 점령했습니다. 뭐야 이건 또. 아, 이게 털렸구나 여기 노예 반란 때문에 등신들. 국가 운영을 못하니까 저래 되는 겁니다. 우리 사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국가 운영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노예 반란으로 수도가 털렸던 거죠. 인정합니다, 여러분. 아, 역시 돈이 제일 많이 급하네요.
가지 마라, 임마. 쟤들은 시노페 쪽으로 가나? 로도스가 노예 일을 처리했습니다. 깔끔하네. 쟤들은 시노페 쪽으로 갈 모양인가 본데. 얘로 탈환해주고 빼앗기면 시노페는 참 뭔가 이번 게임에서 바람 잘 들 날이 없네요. 항상 치이네. 그죠? 다음 턴에 아르마비르. 파 점령했습니다. 박테리아 땅입니다. 그 다음에 마체타 미체타군요. 미체타 근처에 예. 워해머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알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자, 키메리아 망했다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제가 몰라서. 묶어서 교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전투에 두 번 두 부대 같이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단을 한꺼번에 싸우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마 시스템이 같을 것 같은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보고 내가 아이고 내가 저장을 여기 뿐네. 이게 잠깐만요.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나도. 자 보세요. 아씨.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봐요. 손주포가 있어. 포위했잖아. 포위했는데 지금 요 부대를 조기 전투에 참여했을. 아씨. 그니까 아이 잠깐 방송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지금 별로 시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방송을 좀 보고 계시면 제가 협공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디서 지금 저장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장송 어택당 자동전투 하세요. 자동전투 저처럼 지금 자전하면 되지. 지금처럼 자전 좋잖아. 아 그냥 자전이 너무 노잼이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토탈워가 또 중간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보시다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네,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보여드릴만한 그게 없다. 아 여기 야 요거 자 보세요. 이거 될란가? 자, 그 요 부대를 요 도시 근처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 노란색 화살표 보이죠? 빨간색 화살표 말고 지금 우리 부대 쪽으로 향해 있는 노란색 화살표 제가 이동해줘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이 군대가 공격하거나 어떻게 할 때 서로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공격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두 부대 나오죠. 두 부대 이해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 사정권 안에 저렇게 이제 이동원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공격해주시면은 그러면은 협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야전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적군들도 여럿이 몰려오면서 싸우잖아요. 야전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두라를 점령했습니다. 별거 숨댈 것도 없다. 저희들은 셀레우키아 참 멀리까지 왔네요. 페르건 망했네? 페르가몬이 망했군요. 블레미스? 이건 뭐지? 자, 예루살렘 빼앗았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함락시켰습니다. 돈이 없네.
다음 턴에 킬이 되니까 공격해 줍시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The offer of peace only from a position of strength. To offer peace otherwise is simple cowardice. So 2,000원 받고 평화협정 맺었습니다. 빠르다한 놈들이 신호패로 공격해 왔어요. 로도스 망했네? 이탈리아 인구 증가 이벤트 있고 자 신호패 함락당했는데 신호패는 곧장 탈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르다 망했고요. 근데 이제 저 지역은 대체로 평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나? 자, 한 부대는 위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저 한 부대만으로는 초원 지역을 석권하기 힘들어요. 조사파에서 남쪽으로 얘들은 마잔다란 쪽으로 내려가고요. 얘들은 카락스를 공격하기에는 이동력이 딸리는구나. 투라에서 이미 들어가야 되나? 자, 돈마트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 있던 군대는 페트라 공격합니다.
군대가 좀 많구만. 일단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가고. 자, 키레네이크가 공격합니다. 자, 키레네이크가 점령했고. 자, 턴 넘겨줍니다. 저 또 뭐야? 에크바타나 쪽에 박트리아 놈들이 출현했고요. 요원지라나? 잘됐다. 슬리오키아 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아우길라라는 곳을 공격했는데 격퇴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넘어갔고요. 메디아? 여기? 그런데 메디아보다는 우리는 뒤쪽에 나타난 이 원정이지 않겠나 싶었는데 선수 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가자카 점령했고요. 에크바타나인데 제들 군대가 많군요.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드러님 보고 계신가? 이럴 때 이렇게 붙인 다음에 딱 붙을 필요 없어요. 근처까지 오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두 군단이라서 그 전세가 역전되는 거죠. 보셨나 모르겠네.
겔로누스도 지금 보니까 박트리아 땅이구나. 소모 상태고 어쩔 수 없죠. 소모 상태는 키레네이카는 좀 비옥이 좀 그런데. 여기는 요새 풀었네. 아, 요새 푼 게 아니구나. 자, 기동해, 요렇게 기동해주고. 페트라에 있는 부대는 자, 헤그라 점령했고요. 아돈마투 공격합니다. 요게 그 제대 마지막 거점이었나? 돈 좀 줄까? But you have roused Ares within us, and all the Now we can drink and give thanks to Dionysus for the wine. We have agreement. 얘들은 마사게 타인인데. 마사게 타인은 별로 저 휴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봅니다. 됐나 그러면? 신호패 얘들은 왜 놀고 있어? 뭔데? Warriors speak of honor and glory, but you have little of them left. 마사게타이. 그래. 어차피 다음 턴에 또 배신하면 되지. 요원질 하는군요.
마석의 타이거 혹시나 알렉산드리아를 뒤통수 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 이건 솔직히 예상 못했다. 아, 킬라가 이번에는 수비를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닷게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씨, 양사방이 적으니까 이게. 됐다. 자트라키아의 인구 증가 이벤트. 자, 함대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포위하고요. 제들은 이렇게 기동하고. 다음 턴에 자, 알렉산드리아 곧장 탈환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 뭐 짓고 있었네. 백조화 시켜버렸네. 개빡친다. 이게 뭐야? 블랙 미스. 저게 뭐죠? 여기는 이제 사막 부족들이군요. 얘들 두 부대인가 세 부대가 있는데 나보다 전투파가 왜 저래? 자, 아라비아도 내려갑니다.
저도 뭐야? 갈라티아 놈들이네. 쟤들 두라우로 들어갑니다. 마사기 타이가 왜 이렇게 커졌죠? 이해가 안 가네. 왜 저렇게 커졌지? 얘들은 길로누스로 하고, 얘들은 사라이 점유하고요. 잠시만요. 마이 lord is willing to lay down the sword. It is not often that he is moved to mercy. 이 뭐고? 화평하자. 화자 개가했습니다. 예, 특별한 사건 없는 한턴이었습니다. 이 사거리가 되나? 사거리가 안 되죠? 사거리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이렇게 뜨냐? 어쩔 수 없다. 얘들은 키레네로 들어가고요.
셀리오코스군을 격파했고요. 뭔데 마사기 타이저다. 쟤들은 마인의 잔당입니다. 마인 망했고요. 걔를 안 해? 좀 많이 의몽스럽죠? 자, 게르야에서 예, 아라비아이스 게르가군 크게 물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처리해줄 게 많네요, 이번 턴에는. 안 망했어? 바다에 또 있나? 바다에 또 있네. 바다에 왜 제가 있을까? 저희들은 셀리오키아로 복귀하고요. 얘들 일단 하트라로 들어가고 마사게타이가 진짜 땅이 넓네요. 온 동네가 다 마사게타이 땅이네. 마잔다란 공장령까지 왔습니다. 쟤들은 겔로누스를 향해 이동해주고 얘들은 박테리아? 여기도 뭐 있었던가? 차 넘기고요. 박테리아도 이리저리 군대가 많네요.
영상 끊을게요, 여러분.